제가 일단 급식 월드컵을 하기에 앞서서 저는 급식에 대한 저의 어떤 저걸 말씀드릴게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급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급식을 먹었는데 은근히 괜찮았어요. 근데 값이 좀 비쌌어. 한 끼에 3천 얼마였던 것 같아. 3천 얼마치고는 부실했지만 은근히 괜찮았어. 그래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급식이 기억이 나요. 보겠습니다. 과천 외고의 월드컵입니다. 김치밥이 피오스입니다. 어? 국물 떡볶이, 아이스 꽃등심, 콘샐러드. 야, 뭐 이렇게 잘 나와? 야, 이거 꽃등심이라고? 아이스 꽃등심은 뭐예요? 아이스 꽃등심이랑 꽃등심이랑 다른가? 이거 김치밥이 피었습니다는 강식당에 나오는 김치밥 이거 튀김 같은 거잖아. 아이스크림인가 그냥? 외고라서 그래? 외고는 공부 잘하니까 밥도 맛있는 거 먹어라. 이거 공부 못해도 밥도 맛도 차별하지 말자, 공부하는 걸로. 공부 못해도 밥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 먹는 걸로 치사하게 그러지 말자. 아, 외고가 비싸요? 아, 외고는 비싸요? 한 학기에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좋은 거 줘야지. 나 몰랐지. 외고를 안 다녀봐서 몰랐어요. 아,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근데 사실 여기서 나는 이게 궁금한데 아이스 꽃등심이 뭔지 모르겠어. 아이스 꽃등심을 찾아보자. 강식당. 후식 같은 건가 보다. 아, 뭐야, 아이스크림이네. 그러면 내 스타일 아니야. 왜냐면 강식당에서 나온 거를 쓰긴 했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누룽지 같은 김치볶음밥에 삶은 달걀에 국물 떡볶이 정도밖에 없어. 이거 별거 없어. 이거 요거 별거 없어. 여기 서울고등학교. 어? 제 친구 중에 그 서울고 나온 애가 몇 명 있어요. 꼬치 어묵우동, 땡초 주먹밥, 바사삭 고추 순살치킨, 마늘쪽 무침, 횟죽어치리, 수제 굴. 야, 여기가 대박인데? 나는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퀄리티 있어 보이는데? 서울고가 돈이 많아. 왜냐면 서울고가 내가 알기로 역사와 전통도 오래됐고 여기가 아마 서초구가 있을 거야. 돈 많은 동네야 여기. 그래가지고 잘 나오네. 아니 무슨 학교. 야, 여기 맥주 한 잔만 주면 술 한 잔인데? 확실히 왼쪽보다 저는 오른쪽이 맛있어 보입니다. 이 치킨과 어묵과 이 주먹밥의 조합이 환상적이야. 야, 저 여기로 갈게요. 자, 선일여고, 해성국제컨벤션고. 일단 여고 고르고 싶다. 치밥, 치즈볼, 감자 샐러드, 미소 된장국. 일단 여고는 옳지. 와, 근데 여기에 이게 핵심이 뭐냐면 치밥이 치킨 이거 뭐야, 이거 잘라서 넣고 깻잎에 김에 이 계란이지, 계란 지단. 맛있겠다. 치밥 소스는 좀 별로지만 말아서 넣으면 되고. 자, 해성 국제 컨벤션으로는. 야, 여기는 그거 아니냐? 이거 급식이에요 아니면 저거 뭐야, 뷔페예요? 목살 스테이크가 일단 있고요. 랍스터 테일은 뭐야? 랍스터 테일이 뭐, 난 모르는 음식이 이렇게 많냐? 랍스터 테일? 랍스터 뭐 그런 건가? 부시맨 브레드, 미니 야채 볶음밥, 양송이 스프. 와, 아, 랍스터 꼬리가 테일이야? 아, 아니 당연히 여기 아닙니까? 랍스터가 나오는, 나는 랍스터가 나오는 급식을 상상도 한 적이 없는데? 고등학생이 랍스터를 먹는다고? 여기 한 끼에 한 만 원씩 쓰나? 아니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저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저 여기 나오셨다. 해성 국제 컨벤션고 나오셨다고? 여기 다니셨다고? 여기 다니셨다고? 해성? 그러니까 여기 해성 나왔다고? 국제 컨벤 이사장이 돈이 많았는데 돈을 많이 안 걷었다고? 야, 보통은 이사장이 돈이 많으면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자기 돈 안 쓰거든? 전 여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아니,
장학금 60명씩 주고 그랬다고? 와, 미쳤다. 상현고, 잔치국수, 블랙 스파이시 버거, 감자튀김, 배스킨 라빈스? 야, 이것만으로 다 3,000원 하지 않아요? 이것만으로 다 3,000원 하지 않아? 야, 감자튀김 여기 사온 건데? 아니, 잠깐만. 니 뭐 이래? 상현고가 어디 있는 거냐? 야, 잠깐만. 상현고가 뭐야? 여기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니, 베라를 수준, 이걸 준다고? 이거 말이 돼? 어, 나 지금 약간 멘붕 왔어. 원래, 아니, 단체로 사서 싸게 해주는 건가? 와, 잔치국수에, 이거 감자튀김도 그냥 감자튀김 아니야. 보면은 약간 양념감튀야. 한 200원 더 비싸. 베라에, 깍두기에, 와, 수제햄버거. 게다가 여기는 이천 양정요구, 김치볶음밥에 계란후라이. 와, 계란후라이가 급식할 때 좀 올리기 힘들거든? 한입 단무지. 그냥 단무지죠. 배추김치, 허니브레드, 구슬 아이스크림. 아. 야, 요새 고등학생들은 잘 먹는구나. 근데, 야, 요새 고등학생들은 잘 먹는구나. 저는 이건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 김치볶음밥이 좀 맛있어 보이긴 하거든? 근데, 허니브레드가 별로예요. 그리고 이 베라가 너무 압박이야. 이 베라 미쳤다. 전 1번 가겠습니다. 빚고 울고, 날치 알밥, 메밀, 도토리 묵 야채 무침, 치킨 또띠아 피자 요구르트, 충남 삼성고등학교, 크림빵. 야, 크림빵에 파스타네! 로스트윙, 오이피클, 라임. 야, 무슨! 아, 근데 여기 보면, 윙이 너무 얇아. 윙이 애가 너무 마르긴 했어. 그지? 요거는 좀 먹을 게 없긴 한데, 아, 그리고 생각해보면 파스타가 한국에서 막 연인끼리 데이트할 때 먹으면 좀 비싼데 만들기 그렇게 비싼 음식이 아니야. 파스타는 되게 라면 같은 거야. 서양 라면. 그래서 그렇게 안 비싸. 아, 교촌치킨이라. 이게 교촌치킨 이렇게 나와? 먹지 말자. 이거 너무 얇다. 전 요걸로 먹겠습니다. 왜냐면 날치알밥과 냉모밀국수는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그리고 도토리묵이 또 이 느끼함을 좀 잡아줘요. 좋아, 이거 좋다. 전 여기로 할게요. 결정적으로 여기 파스타 보면 면이 너무 쥐꼬리만큼 있어. 이거 너무했다. 소스만 듬뿍 얹었지 그냥 빵에 소스 발라먹는 느낌이야. 이거 구데기 같아. 안 먹어. 요거. 자, 안양여고, 또띠아, 크림스프, 김치볶음밥. 와, 현대고. 어? 나 때는 파스타 나오는 날 늦게 가면 흔적만 남아. 맞아. 현대고, 추가밥, 우육면. 우육면이요? 지파이, 양배추 샐러드, 김치, 흑당 버블. 왜 이렇게 잘 먹냐? 나 때는 똥국에 비엔나. 야, 잠깐만. 흑당 버블라페는 그거 아니야? 공차 같은 데서 나오는 약간 그 밑에 또글또글한 달달한 거 있는 거 그거? 맞죠? 현대고가 어딨냐면 현대고 거기 있어요. 강남에 있어요. 압구정동인가? 여기 그 앙드레 김 선생님이 그 교복 제작한 거기 강남 팔학군. 개부자 동네예요. 개부자 동네. 여기가 아마 우리 때 제가 한 2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교복값이 한 30~40만 원? 40만 원 했던 교복이 한 30~40만 원 때였다고 기억해. 기억이 맞다면. 그래가지고 그 딴 데는 20만 원, 우리 학교는 20만 원, 30만 원 때였는데 여기는 한 40만 원 때였던 걸로 기억해. 좀 비싼 동네였어요. 와, 근데 개인적인 취향은 요게 좀 맛있어 보이긴 하거든? 다 좋아하는 거라? 20년 전이면 검정... 아니요? 근데 우육면이 나온다고? 게다가 이런 걸 먹는다고? 전 요걸로 하는. 이거 양이 너무 적어. 이거 금방 배고파. 이거 먹고 매점 또 가야 돼. 와... 동안 초등학교? 국수장국, 고추장 떡볶이, 김말이튀김, 바나나, 총각김치.
이거 좀 그런 게 아니 이거 면 삶아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거 좀 그냥 그래 이건 그냥 그래 역시 초등학생은 고등학생이 비빌 수가 없지 방문여고 로제 파스타 와 여기 면 푸짐한 거 봐라 아우 마음에 든다 아까랑 다르게 면 푸짐한 거봐 시리얼 우유 치킨 텐더 치킨 텐더를 준대 와 씨.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급식 먹었다 그랬잖아요. 양이 이거 절반이었어요. 진짜. 파스타 이렇게 푸짐하게 안 줬어. 이거 진짜 절반이었어. 여고에서 저렇게 먹으면 돼. 흐흠. 근데 이렇게 안 주면 매점 가서 먹어서 괜찮아요. 시리얼 이거 좋은 거예요. 저 시리얼은 안 좋아해서. 일단 여기가 훨씬 푸짐하다. 야, 얘들아 더 커라. 너희도 6년 뒤에는 이런 거 먹을 수 있다. 밀양 동명고등학교 쌀밥 장갑 삼계탕 김치전 석박지 야뭐 닭을 한 마리씩 줘! 야 이런 닭은 진짜 조류독감 걸렸을 때 군대에서 가면은 한닭한반 마리씩 주거든요? 막 미역국에도 닭고기 들어있거든? 야 무슨 와 해성여고 어 해성여고 아까 거 해원여고였나 해성여고 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나 해성여고 아는데 나 어디서 들었지 조류독감 때 삼계탕이랑 후라이드 치킨이 나오던데요, 닭도리탕에. 맞아 치킨 마요덮밥 얼큰 어묵국 찰도그롤 케찹 골뱅이 소면무침 깍두기 매실차 미친 아 내가 왜 해성여고를 왜 기억하냐면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애가 해성여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아닙니다 아, 우리 학교 기숙사 학식도 저거에 반만 해줬으면 좋겠다. 주상그룹 야바. 아 진짜 대박이다 되게 이뻤어요 엄청 이뻤어요 와 근데 이거는 되게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개인적으로 이게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급식 먹을 때 솔직히 이 삼계탕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거 생각보다 먹기 힘들어요. 이거 알잖아. 기름 손에 묻고 막 미끌미끌한데 숟가락 알미늄 그 뭐지? 그 스테이크 숟가락 쓰다 보면은 거기 기름 묻어서 미끌미끌하고 이거 솔직히 손으로 잘안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젓가락으로 먹다가 국물에 툭 떨어지면 국물 다 튀고 교복에 튀고 막 이러면서 아이씨 막 이러면서 막 닦고 막 그러다가 먹다 보면은 그렇기도 하고 고등학생들은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이런 쌈장 요런 거잘안 먹어요 나이 먹으면 요런 거좀 좋아하는데 고등학생들은 약간 요런 거 인스턴트 요런 거 좋아합니다 많이 먹어요? 아, 전안 먹었어요 저는 지금 요게 더 땡겨요 요거 먹겠습니다 형은 국물이 튀어도 아씨하면서 다 아, 다 먹는 먹죠. 먹긴 다 거겠지. 먹는데, 저는 요게 더 먹기 편한 것 같아요. 급식은 빨리 먹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급식 먹고, 매점 가서 또 간식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런 거 나오면은, 시간 오래 미량동명 걸려. 동명고 사람 적어서 가끔 저렇게 나오는데 딱히 레전드도 아니에요. 예전엔 아, 라디오 그래요? 연출 통째로 나온 적 있대요. 아, 그래요? 전 요걸로 하겠습니다. 해성 요거. 자, 태전고. 추가 밥에, 우육면. 뭐야, 잘못 나왔는데? 잘못 나왔다. 이거 냉면에 수박에 군만두에 저거 밥이죠. 이거 아까 그 현대고 거기랑 잘못 나왔네. 문일려고 만들어 먹는 김밥. 타코야키 꼬치. 고기국수. 와. 나 이거 제일 좋아해. 고기국수. 그리고 이 만들어 김밥 먹는 김밥이 다시 얘기하면 이게 충무김밥이에요, 충무김밥. 김이랑, 아닌가? 그냥 김치인가? 김밥을 만들어 먹을 거면 왜 주냐, 그건 키키키 그래. 키키키에요. 그냥, 그러네? 이거 김밥 말기 귀찮아서 그냥 준거 같은데, 다시? 아, 그러네. 여기 뭐, 햄이랑 단무지랑 당근, 만들기 귀찮아서 이거 재료 만들어 놓고 시간 없어가지고, 니들이 만들어 먹어 하는 거네. 이거 손 많이 가거든, 김밥 말기.
인건비 아끼려고. 근데 그걸 감안해도 이 냉면에 군만두에 이거 저거 그냥 주먹밥 먹느니 전 이 고기국수가 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기국수에 타코야키 꼬치만 있어도 여기가 훨씬 맛있어요. 김밥 제외하고도 여기가 이겨요. 저는 이게 좋습니다. 전 요거 먹을게요. 그리고 요거입니다. 요거 어드밴티지. 여수 부영요고, 치파이, 제육 김치덮밥, 미역국, 양사추 드레싱, 라이언 옐로 피넛 우유. 이건 뭐야? 라이언 옐로 피넛 우유는 뭐야? 헐. 돈코츠 라멘? 나 여기 안 보고요. 여기만 보고 제육 김치덮밥에 미역국이면 웬만하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와, 치파이도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잠깐만. 왜 여고가 항상 밥이 잘 나오지? 고르십니까? 아니 뭐 먹는 건데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저거 여고인데 다 먹을 수 있냐고요? 여고생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고생과 실제 여고생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여고생들은 거르고 걸러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여고생만 생각하는 거고, 대다수의 많은 수의 여고생들은 아주 잘 먹습니다. 네, 일단은 라면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데 볶음밥에 양념만두에 샐러드도 푸짐하고, 야 미쳤다. 저는 제가 있었던 데 남녀공학이었어요. 전 요걸로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화여, 아 이화여고 우리 집 앞에 여기 있는 건데. 아 이게 정신여고인데 이화여고 어딨지? 아 저기구나. 먹으면 남자도 돼지 되겠는데. 그치. 아, 이화여고는 이화대학교 옆에 있겠지 뭐. 야채 볶음밥. 아 양이 스테이크요? 찹스테이크네? 마늘 토스트, 감자튀김, 양송이 스프. 이거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메뉴는 괜찮은데 양이 적어. 볶음밥이 푸다 말았네. 아니면 이 친구가 다이어트 중일 수도 있어. 여고생이니까 다이어트 중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양을 요것만 푼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볶음밥이 이거에 한 두 배 정도 있었다? 그러면은 괜찮을 수 있어. 토스트가 하나 더 있어야 돼. 토스트가 두 개에 볶음밥 한 두 배에 그 정도. 스프가, 스프는 좀 먹었네. 스프가 더 있어야 돼. 그 정도면은 여기. 근데 이거 보니까 철수형의 선택사항에 양이 적으면 걸러진다. 양은 푸짐해야 돼. 근데 그건 맞아요. 어쩔 수 없어. 마산 한일여고 스팸 김치 볶음밥. 아 저기 보통, 야 진짜 궁금한 게 파는 것도요. 스팸 김치 볶음밥이라고 하면 스팸을요 이렇게 주지 않고요 잘게 잘라요. 토막 내서 밥에 이렇게 섞어서 준단 말이야. 이렇게 통으로 세 개를 줘, 한 사람당. 어묵국, 회오리 감자, 삼치구이. 삼치구이? 아, 요거, 요만한 거. 깍두기, 초코 쭈쭈와. 이거는 아예 들어갈 자리도 없어. 이거 계란이잖아. 이 계란 맞죠? 계란은 너무 많아서 칸이 부족해서 적지도 못했어. 와, 아 마카론인가? 스크램블 아니야? 뭐 어쨌든 카니 저는 둘 다 좋은데 이 스테이크가 찹스테이크예요. 그래서 전 요거 고르겠습니다. 이 스팸 좋아해요. 아니 요새 이렇게 먹고 산다고? 자 고양국제고등학교 서리태밥. 얘는 밥을 뭐냐 이게? 한 숟가락이냐? 유부김치국, 목삼겹살, 구이, 상추쌈, 배추치, 맛있는 젤리. 이건 좀 그런데? 김치도 그런, 이거 너무 그런데? 지가 담은 거겠지? 근데 삽, 그리고 이건 약간, 이건 잘 봐야 돼. 보시면, 고기가요, 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고기 보시면, 목삼겹살이라고 해서 우아하지만, 이거 고기 보시면, 고기가 퍼석퍼석해 보여요. 퍽퍽살입니다. 맛없는 부위예요. 약간 잘 삶은 고기, 잘 구운 고기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비계와 고기의 비율이 한 3:7 정도?
먹으면서 비계의 부들부들함이 느껴질 때쯤에 고기의 쫄깃함이, 살코기의 쫄깃함이 느껴져야 돼. 말고 그냥 양이 적다고 하세요. 양은 적어요. 근데 양 빼고도 사실 여기 별거 없어. 삼겹살 구이에 소금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군대 같아요. 자, 청심 국제 중고, 하이라이스, 꽃상추 무침, 떡볶이, 바베큐립. 그 학교들이 밥을 잘 주나 봐. 형 근데 이런 거 인스타그 하이라이트만 모아 놓은 거예요. 다 이렇게는 안 나와. 아, 그렇게 다 맨날 이렇게 안 나오겠지. 근데 내가 중국 여행할 때 그런 게 있었어. 배고프면은 중국 대학교에 들어간다. 아무 대학교에. 거기서 학생 식당 가서 밥 시켜 먹잖아. 그럼 꽤 잘 나온다. 아니, 요새는 학교들이 밥이 잘 나와. 중국 학교 그 대학교 학생 식당 들어가서 시켜 먹으면 막 뷔페 같은 데도 있고 막 내가 골라서 먹을 수도 있고 맛있다. 먹어도 되냐고. 돼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도 아무 대학교나 들어가서 학생식 들어가잖아? 몰라. 먹으면 돼. 그거 돼. 상관없어요. 어차피 거기도 학생들을 위한 식당이지 학생만 써야 되는 식당은 아니야. 장사 잘 되면 거기도 좋아. 학생들이 점검 온다고 하면 저렇게 주던 거 아니었나. 평범한 요일에 저렇게 나온다고. 아, 이거 다 되나? 전 요거 할게요.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인다.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왼쪽 정도로 나오면 완전 상타 치는 날이었는데.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정도 나오면 애들 난리 났지. 고기 다 주워 먹지. 서울 경희여고 치즈. 야, 이게 급식은 여고가 맞네. 여고가 맞네. 치즈 떡볶이, 피쉬 어묵탕. 야, 근데 좀 그렇다. 치즈 떡볶이에서 치즈 빼도 돼요. 왜냐면 치즈 안 보여. 피쉬 어묵탕에서 피쉬 빼도 돼. 이거 피쉬 이거 뭐냐 이거. 물고기 모양이야 이거. 귤, 단무지 무침, 모듬튀김. 모듬튀김, 떡볶이 이거, 떡튀김 이거 빼고는 그냥 그래. 남고는 주는 대로 그냥 먹으니까 여고가 많이 나오는 건가? 그건 맞아. 남고는 그냥 주면 애들 닥친 대로 먹고 매점 가서 또 먹어. 남고. 그리고 남고 애들은 저 솔직히 얘기하면 점심시간에 빨리 먹고 가서 축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찍고 앉아있을 시간 없어. 그거 인정하시죠? 저 남중당고 나왔거든요? 남구는 끝나면은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축구, 아, 그러니까 나가서 축구하거나 아니면 복도에서 뭐 그냥 공 갖고 놀거나 거기 뭐 농구하거나 이래야 돼가지고 이런 거 먹을 시간 없어. 맨날 첫날 그냥 나가. 남고가 없는 이유 사진 찍을 시간에 얼른 좀 먹고 볼 차러 가요. 맞아 진짜로. 진짜로. 가끔씩 좀 운동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빨리 먹고 그러니까 좀 천천히 먹고 그냥 하는데 걔네 맨날 이어폰 꽂고 걔네는 그 뭐지? 저기 뭐야? 반에 와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책 만화책 봐요. 그러니까 그 취향이 다를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은 또 그렇게 바빠. 밥 먹으면서 시간 쓸 필요가 없어. 바로 축구 잡을 수 있음. 맞아. 맨날 점심 시간에 몇 반 대 몇 반 축구 그냥 내기 걸고 방과 후에 또 축구하고. 자, 복자 여자 중앙 중고등학교 카레 돈까스 덮밥에 코다리찜. 아, 이게 코다리찜이 솔직히 얘기해서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먹어보시면 코다리찜 진짜 맛없다고 생각하거든. 이거 맛있게 하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급식이나 군대에서 나오는 코다리찜은 맛있을 수가 없어. 군대나 급식에서 많이 나오는 코다리찜은 맛이 있기가 불가능해. 이번 거의. 어묵탕 겁나 잔인한데 니모를 끓여버렸어. 니모를 끓여버렸대. 불고기 치즈 피자. 김 배. 남고생이면 밥 빨리 먹고 축구하러 가기도 바쁜데. 맞아. 급식 사진 찍고. 이거는 코다리찜 거르고도.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코다리찜 거르고도 카레 돈가스 덮밥이랑 불고기 치즈 피자만 해도 여기가 이겼어요. 배고프다. 전주 4대 부설 고등학교 유부 김치우동, 목살 필라프, 치즈 보라또그, 스틱 단무지, 깍두기, 테이크 얼라이브 스위티. 야, 요새는 이런 후식을 다 그냥 만들어진 제품을 주네? 원래 그런가? 우리 때는 이런 거 만들어진 주는 거 보통 요구르트 하다 줬거든? 요구르트나 우유, 서울 우유 230ml짜린가? 그거 요런 거 하다 줬거든? 이거 비싸잖아 이런 거. 이런 거 한 1000원 넘지 않나? 와, 잘 나온다. 헐. 금산여고 옛날 통닭 간장소스
단무지, 배추김치, 냉우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왼쪽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옛날 통닭이, 솔직히 말해서 옛날 통닭은 저는 그래요. 저는 맛보다는 비주얼이 좋은 거지 막상 먹으면 느끼하고 텁텁해요. 이거 옛날 통닭 실제로 먹어보면 맛이 그냥 그래. 특히 급식으로 나오는 거는 더 그래. 그냥 봤을 때는 와 이런 게 있는 거지 막상 먹어보면은 퍽퍽살에다가 기름기 많고 그래. 왜 우리 때는 저런 맛있는 음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요즘 학식은 다 저러나요? 그 자꾸 그런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옛날 통닭 발골에서 주는데 있던데 거기는 나름 먹을 만해. 아, 발골에서 좀 먹을 만해. 저는 요거 그럴게요. 왜냐면 옛날 통닭이나 냉우동이 뭐 그냥 딱 보이면 괜찮지만 이게 너무 부실하고. 나왔는데 여중에서 일하다 오신 영양사 쌤이 니네들이 여중 애들보다 두 배 정도 더 먹어서 단가 맞추려면 맛있는 게 자주 못 나온다 했었음. 거짓말이에요. 여자애들이 더 잘 먹어요. 아 물론 남자들이 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많이 먹겠지만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여자애들 장난 아니야. 못지않게 먹어. 여고생들 얼마나 많이 먹는데. 그거 남녀 차별이에요 영양선생님. 그거 거짓말. 두 배는 아니야. 와 예전 우리 학교에서 통닭 한 마리 통으로 줬으면 급식차 끌고 오면서 오오 탐성 소리 복도에서 울려 퍼진 다음 감동의 치킨살 팔고 정말 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준지 아세요? 언제 이 정도 퀄리티로 되는 거냐? 중고생들보다 못 먹는 군대. 그 군대도 그렇고 아니 나도 지금 이거보다 못 먹어. 우리 때는 이거 통닭 한 마리 나오면 이거를 잘게 썰어가지고 한 10명한테 나눠줬어. 스위피 자몽 음료수들 고가서 담배 피면서 마시면 개꿀인데. 아니 일반 직장인들 밖에서 사 먹을 때 아니면 이렇게 잘 안 나와. 지금 여고 급식 사진 보고 철수형 이야기 들으면 남고 여도 다 되지만 있는 건가? 근데 그 고등학생 때 진짜 애들 잘 먹어요. 한창 성장기라 진짜 많이 먹어요. 저는 지금보다 고등학교 때 더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많이 움직이니까 살이 잘 안 쪘는데 이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는 요거 고르겠습니다. 왜냐면 통닭이랑 냉우동이 좀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아 그래도 옛날 통닭인가? 요거 비주얼은 좀 왔다긴 하다. 아 요거 없었으면 요건데 요게 있어서 좀 요쪽으로 좀 쏠리기도 하고 이거 맛있어 보이거든. 스위트 자몽. 야 그래도 요거 가자. 그래도 요거 가자. 외대 부고 데리야끼 피자. 와 여기는 사이즈도 토마토 피자, 알리올리오, 해시브라운, 당근스프, 피클, 할라피뇨, 청포도, 방울토마토, 추가밥, 김치, 양배추 들어서. 와 여기는 이거는 근데 그럴 거야. 이거는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는 이런 메뉴가 있다고 보여주려고 샘플용으로 찍은 거야. 그게 아니면 급식을 받는데 피클 이렇게 이쁘게 놓을 수가 없어. 지금보다 학생 때 맞지? 먹었으면 그 학교 영양사 선생님은 영양사 이거 피클 이렇게 높고 위에 할라피뇨를 요렇게 이쁘게 넣을 수가 없어. 케첩을 요렇게 이쁘게 뿌리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지만 요 각 맞춰서 이거는 송보영 사진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지 않을 수 있지만 막 섞여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서 어떤 디테일을 봤냐면 당근 스프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그냥 오뚜기 스프 그냥 끓여 파는 게 그 옥수수 스프라고 해서 파는데 당근 스프는 좀 약간 스페셜해. 와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어머 짬짜면이야? 짜장밥 짬 유린이요? 야 유린기를 이만큼을 담을 수가 있다고? 야 흑당 버블티는 고등학교랑 뭐 재유매졌어요? 뭐 죄다 있어? 대일레고도 요 근처에 있지 않나? 대일레고 여기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동쪽에? 성북구. 아 저는 이거요. 이거 그냥 중국집에서 시켜 먹어도 잘 보세요. 짜장밥 짜고 양이 좀 적긴 한데 요거에다가 유린기 시키면 그러니까 양을 1인분으로 줘도 한 만원 합니다. 맞죠? 요거 짬짜밥에 한
한 5천원 치고, 요거 한 5천원 치면. 이거 철수형 계속 찾아보는 거 보니까 급식 먹으러 갈 건가 봐. 그러게? 고등학교는 급식 먹으러 못 가나? 아, 교사 계속 할걸 그랬나? 아, 우리도 밥 잘 나왔어. 저 교사용. 김진배의 급식 투어 가. 아, 근데 교사용 교사 식당이 있었거든. 저 교사할 때는. 근데 거기는 뭐냐면 솔직히 말할게요. 값이 좀 비쌌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끼에 2,500원, 3,000원이었다면 우리는 한 4,000원에서 4,500원씩 냈어. 1,000원에서 1,500원 더 냈어. 근데 학생들 반찬이 요 정도로 나오면 우리는 메인 메뉴가 한 두 개 더 있었어. 여기에다가 뭐 돈가스라든가 아니면 뭐 저 뭐지? 그 뭐 따라고 해서 한 두 개 더 있었어. 그래 가지고 그리고 거의 자율배식이어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어. 들어가려면 신분증 검사하고 다 그러니까 기본은 학생들이랑 똑같은데 여기에 메인 메뉴가 두 개 더 있었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치사 빵꾸가 아니라 돈을 더 내잖아. 한 끼에 돈을 더 1,500원인가 더 내잖아. 그리고 아 먹는 거 돈을 더 내잖아. 돈을 머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그거를 학생들도 그럼 우리도 더 낼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내잖아요. 니들이 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부담된다고. 왜냐면 한 끼에 1,500원씩 더 내면 30일이면 45,000원이야. 한 달에 45,000원씩 더 내고 1년이면은 그게 좀 쌓여 몇십만원씩 더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그래.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전 요거 내가 그리고 정확히 기억나는 게 나 학교 있을 때 추석 연휴 전에 그 참치회 덮밥이 나왔거든? 그거 양 잘못 퍼서 많이 먹다가 그 맹장 걸려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수술 받았어요. 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지. 근데 남기기는 나는 남기긴 좀 눈치 보여가지고 다 먹었지. 대원여고 쇠고기 와 씨 미쳤다. 야 쇠고기 탄탄면 퀄리티 봐. 서대전여고 짬짜면 멘보샤. 멘보샤요? 단무지 요구르트 짬뽕 짜장면에 멘보샤에. 아 근데 여기는 정말 아쉬운 게 이 짬짜면이 맛이 없어 보여.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짜장 소스가 너무 묽어요. 너무 묽어서 이거 먹어보면은 면이랑 소스랑 따로 놀아요. 급식 때 많이 먹어보셨을 거야. 급식용 짜장면은 맛있기가 힘든데 이게 소스가 좀 끈적하면은 되직하면은 이게 은근히 먹을만 하거든. 근데 묽으면 보통 이게 소스 양을 많게 하려고 물을 좀 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면에 소스가 안 배어들어가지고 맛이 좀 그래. 맛이 좀 그래. 이건 그냥 맹면 먹고 그냥 약간 좀 덜 짭짤한 이게 소스 떠먹는 느낌. 멘보샤는 식빵에 새우 넣는 건데 이거 그냥 맛 없어요. 여기가 탄탄면이 그러니까 하나가 나와도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탄탄면이 제대로네. 양쪽 다 여학생들이 먹을 만한 양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시야.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고등학교 시절은 여고생들 진짜 많이 먹는다니까. 아 물론 물론 남자가 덩치가 있으니까 더 많이 먹는 경우가 많은데 여고생들도 되게 마른 친구들도 엄청 잘 먹어. 여고생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니까, 남자들이 등치 크고 막, 그러니까 혁준이 같은 애들은 진짜 잘 먹겠지. 근데, 여고생들 진짜 잘 먹어요. 끊임없이 먹어요. 그, 이런 말 있잖아. 내가 옛날에 여자친구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 그런 말 있잖아. 인터넷에 보면은, 남자가, 섹스를 생각하는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는 그만큼 여자는 먹는 걸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막 뭔지 알죠? 남자가 막 시도 때도 없이 자위나 이런 야한 거를 생각하는 만큼 여자들은 먹는 걸 생각한대. 그러니까 남자가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걸 생각한다고. 이러니까 여자가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그걸 생각한다고. 이런 게 있어요. 뭔지 알죠? 그 봤죠 어디서? 그러니까 남자는 거의 막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면 혈기왕성할 때 여자는 맨날 그만큼 먹는 거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다들 남자 여자가 아니까 서로는 모르는데 많이 생각한대. 하루에 뭐 한 열댓 번씩 생각난대 먹는 게.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못 봤는데요. 저는 그럼 난 자웅동체인가? 난 둘 다
그거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말인데 여자친구가 말해주려고요. 날조 푸키푸키. 나는 그럼 먹는 것도 그렇게 생각나고 나는 되게 기본적인 욕구가 어마어마한가 봐? 딴 건 모르겠고 형은 먹는 거인 것 같아요. 저 둘 다인데요? 저 장난 아닌데요? 자, 저는 요거 선택하겠습니다. 이 탄탄면이 지대로네. 그리고 이 정갈하게 있는 유부초밥과 갈비군만도 좋다. 진배형이 아니라 진배누나인가? 그냥 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보성여고 5분 지나서 핫도그 고추튀김. 야, 고추튀김 괴맛있는데? 이거 제가 요새는 밖에 잘 못 나갔는데 한 3-4개월 전에 그 모임이 있었어요. 낮술 모임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나갔거든요. 강남에서 음식점을, 그러니까 그 술집을 들어갔어. 고추튀김 진짜 이거보다 퀄리티는 좀 더 좋았지. 근데 요만한 거,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 한 5개, 6개 나오고 18,000원이었거든요. 이런 거 요거보다 한 길이 한 여기서 한 요 정도 되는 거 한 6개인가 나오고 18,000원이었거든. 안에 고기 들어가 있고. 진짜 세상 허무하다. 이렇게 먹고 자란 애들이 나중에 크면 더 잘 먹겠지? 부럽다. 이게 그게 있어. 엥겔지수라고 아시죠? 자기의 수입에 비례해서 자기의 수입 대비 그 먹는 거에 쓰는 먹는 그 식비의 비율, 이걸 엥겔지수라고 하거든요. 그게 높을수록 행복할 거야 아마. 그치? 나 안되겠다. 지금 느꼈다. 더욱더 열심히 먹어야겠다. 제 주위에 아는 동생이 있어요.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맨날 공학이었는데 여자애들 급식으로 모자라서 2교시 끝나고 그래 밥에 불필수 먹고 그랬음. 아는 동생이 있는데 형은 거의 80% 아니야 아니야. 그 친구가 회사를 다녀요. 뭐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되게 뭐 전문직이나 막 돈을 되게 잘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히 얼마인지 뭐 잘 벌 수도 있지만 그냥 회사원이야. 회사원 디자인하는 친구인데 걔가 맨날 인스타나 이런데 보면은 막 진짜 막 그 막 화려하고 막 맛있어 보이는 비싸 보이는 음식점을 맨날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야. 진짜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올라오는 것 같아. 막 술집이나 이런 분위기 좋고 막 샤방샤방하고 막 맛있어 보이고 비싸 보이는 데 있잖아. 맨날 올리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만났을 때. 야 너는 맨날 어떻게 그런 데 가냐? 안 비싸? 그랬더니 뭐 그냥 친구들 만나다 그냥 갈 때만 올린대. 야 그거 비싸지 않아? 그랬더니 그래서 오빠 맨날 돈 벌어서 먹는 데 다 써요. 그러는 거야. 그 얘기 듣고 되게 부러웠어. 야, 걔네 집이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걔가 뭐 연봉을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 듣고 되게 부러웠어. 와. 미래요? 미래는 미래 생각합시다. 미래는 미래 생각하면 되잖아요. 오. 자, 안양외고. 제육덮밥, 와, 미니 핫도그, 도토리묵, 깍두기, 오렌지. 이거는 여기 닭전입니다. 왜냐면 제육덮밥은 좀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 푸짐해. 나머지가 좀 근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아 잠깐만 이거 고민된다. 아, 다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오븐치즈 떡볶이랑 제육덮밥을 바꾸면 닭전. 이게 일로 가잖아? 그러면 제육덮밥에 핫도그에 고추튀김 김말이 순대면 난 닭전. 그렇게 합치고 싶다. 요거 고르겠습니다. 자, 16강입니다. 아, 빠르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배고프다. 해성여고, 치킨 마요덮밥, 얼큰 어묵국, 찰도그 롤, 케찹, 골뱅이 소금무지, 깍두기, 매실차. 야, 이 매실차가 후식으로 진짜 왔단 게 요구르트랑 매실차잖아. 근데 한국 음식점에서 보면은 수정과나 매실차를 줘요. 먹고 그거 먹잖아요? 진짜 뭐 달달한 뭐 아까 뭐 버블티? 이딴 거랑 비교도 안 돼요. 진짜 이런 거 느끼한 거 먹고 매실차 한번 먹으면 진짜 깔끔합니다. 후식으로 막 수정과 매실차가 진짜 왔다요. 뭐 커피 이런 거 그냥 다 때려 부셔요. 날치알밥, 냉메밀, 이거는 전 1번이에요. 네, 매실차도 있고 냉메밀국수보다 치킨마요덮밥이 맛있어 보입니다. 막 가격도 싸. 문일려고 만들어 먹는 깃밥, 타코야키 꼬치,
고기국수 과일 샐러드, 보석요구, 오븐 칙칙 떡볶이, 핫도그, 고추튀김, 김말이 순대. 이거 이 고기국수가 진짜 맛있거든? 나 이거 제주도에 고기국수 유명하잖아요. 나 그거 먹으러 식도락 여행으로 제주도를 한번 갈까 하고 있어요.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올해 만약에 아니다 지스타를 부산에서 하잖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가면 끝나고 제주도 가서 한 며칠 먹방 여행이나 하다 올까? 야 이거 맛이 딱 봐도 맛있어 보인다. 전 이거 할게요. 왜냐면 이 고기국수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여기도 좋지만 저는 이 떡볶이를 그렇게 막 싫어하진 않는데 막 되게 좋아하지도 않아. 떡볶이는 그냥 떡볶이야 나한테. 맛있어 보여. 고추튀김 좋아해. 순대 김말이 좋아해. 근데 이 떡볶이가 순대 고추튀김 김말이랑 먹으려면 오븐치즈가 아니라 그냥 떡볶이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가 좀 느끼하거든? 그럼 그 국물에 찍어먹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오븐치즈 떡볶이까지 느끼해버리면 느끼함이 중복이야. 그래서 어떤 영양적인 밸런스가 여기가 좀 더 괜찮은 것 같다. 전 여기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고등학교 꼬치 어묵우동, 땡초 주먹밥, 바사삭 고추 순살치킨. 와... 야 이거는 근데 데이레고는 혹시 중국집 주방장님을 모신 건가? 아니 짬뽕도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진짜 디테일들 아까 어떤 내가 탈락시킨 그 짜장면 짬뽕 있었잖아. 여기 짬뽕이요 건더기가요 야채 색깔이나 국물의 진하기나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맛있는 짬뽕이야. 이런 색깔과 이런 건더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 국물이 맛없기가 힘들어. 보통 짬뽕이 맛이 없으려면 요런 국물 색깔이 조금 옅어요. 옅고 이 야채 건더기가 좀 많이 없으면 국물 맛이 진하지 않을 수 있거든. 요런 정도면 이거 되게 맛있는 짬뽕이에요. 급식치고. 그리고 이 짜장도 약간 되직해. 요거 간 괜찮아 보여. 게다가 유린기 보세요. 이 튀김이 약간 고기 요만큼이고 튀김만 많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안에 고기가 좀 담뿍 담겨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레몬과 이 소스 이 야채의 조화가 괜찮아. 아 홍보용인가 이거? 저는 여기로 할게요. 여기는 그냥 맛있어 보인다. 아 옛날 통닭 간장 소스 대. 와 근데 여기도 이 바베큐 폭립구이가 그니까 하이라이스가 기본을 메꿔주는데 옆에 있는 요거 샐러드 이것도 있고 이 바베큐 폭립구이가 너무 맛있어 보인다. 바삭바삭하면서 이거 약간 그 학센 느낌 날 것 같지 않아요? 슈바인 학센?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속도 근데 딱딱할 수 있어. 겉은 바삭 속은 딱딱. 근데 그래도 맛있어. 아 맛있겠다. 저 이거 할게요. 와 이거 그냥 수제 햄버거집에서 사온 거 아니냐? 햄버거에 감자튀김 세트로 먹고 베스킨라빈스 먹고 이거는 고깃집에 잔치국수 돈코츠라면. 나 배고파. 나 뭐 시킬까? 저는 근데 요거 시킬게요. 왜냐면 양이 푸짐해. 그리고 제가 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잔치국수는 제가 썩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잔치국수 보시면 유부가 들어가 있고 많잖아. 맛있을 것 같다. 또 이건 또 좋아하는 스타일의 잔치국수인데. 아 어떡하지. 자 잔치국수랑 돈까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돈코츠라면과 잔치국수는 전 돈코츠라면이. 근데 이거 아쉬운 게 뭐냐면 면이 불었어. 지금 보시면 이게 면이 국물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해야 돼. 잔치국수에 돈코츠라면은 돈코츠. 그 다음에 메인 메뉴인 볶음밥 대 블랙 스파이시 버거는 블랙 스파이시 버거.
그리고 사이드 메뉴 뭐 깍두기 대 배추김치는 그냥 또이또이 치고 감자튀김 대 양념만두튀김은 저는 양념만두튀김 그 다음에 이 양배추 샐러드의 베스킨라빈스는 베스킨라빈스 쿠키앤크림이야 게다가 이 키 뭐야 뭐 민트초코도 아니고 쿠키앤크림은 제가 몇 안 되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2승 2대2네. 하, 어렵다. 솔직히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가면 난 저 햄버거 하나만 줘도 혹시 때려부수고 햄버거 와, 먹는다 리얼로다가. 자 상상을 해보자. 그러면은 음식간의 밸런스를 생각해봐야 돼. 보통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우리가 햄버거를 먼저 먹고 국물을 나중에 먹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감자튀김을 먹는데 여기는 반대로 해도 돼. 왜냐면 잔치국수로 에피타이저를 먹고 그 다음에 햄버거랑 감튀를 먹은 다음에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깔끔하다. 여기는 돈코츠 라면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샐러드를 먹을 수 있다. 여기가 더 깔끔하다. 조합이 에피타이저, 메인, 그 다음에 디저트. 근데 여기는 다 쓱까 먹어야 돼. 그리고 면이 좀 불어서 그 맛이 섞일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요거다. 이건 어려웠다. 자, 현대고 추가 밥에 우육면. 아, 우육면 이거 맛. 근데 우육면은 좀 난이도가 있는 게 요게 좋은 데서 사 먹어도 약간 좀 비리단 말이야. 이거는 좀 어려운 메뉴예요. 식사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수 있는 게 승자다. 그건 맞지. 지파에는 뭐 그냥 그거고 양배추 샐러드, 김치. 흑당, 이 흑당 버블라테가 왜 주는 거지? 이거 맛있나? 그냥 그런데. 너무 달던데. 카레도 전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좋아하는 메뉴가 이거는 맛있기가 어려워. 근데 카레 돈까스 덮밥은 맛 없기가 어려워. 불고기 치즈 피자와 카레 돈까스 덮밥이 맛이 없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급식 그거 바꾸자 그럴 거야. 이건 맛 없기가 어려워. 와, 쇠고기 탄탄면 갈비 군만두 유부초밥 대 스팸 김치볶음밥 어묵국 회오리감 삼치구이 깍두기 초코추추밥. 와. 이거는 근데 저는 전자인 것 같은 게 후자는 메인은 되게 좋아요. 스팸에다가 김치볶음밥이 빡세. 근데 어묵국 제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어묵국을 안 좋아해요. 국 종류 중에 전 어묵국 안 좋아해요. 전 소고기 묵국이나 아니면은 차라리 뭐 미역국 이런 걸 좋아하지 어묵국은 좀 비려서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전 어묵국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 회오리 감자와 초코추추바가 다 후식인데 이 후식도 제가 안 좋아하는 후식들이야. 기본적으로 저는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회오리 감자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건 스팸 김치 볶음밥과 이 스크램블 에그 두 개예요. 그리고 여기서 삼치구이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소스가 발라져 있어요. 삼치구이는요 고등어구이처럼 기름에 바싹 구워서 그냥 먹어야 돼. 소스 바른 삼치구이는 맛이 없는 거야. 소스 맛으로 이렇게 덮어 쓰려고. 구립니다. 은근히 입맛 까다롭네. 저 미식가예요. 하지만 쇠고기 탄탄면 맛있어요. 왜냐면 이게 고기 갈아놓은 이거가 이거랑 그 스팸 김치 볶음밥인데 스팸을 톱으로 구워주냐. 아무 별표 나도 급식 저렇게 나왔으면 서울대 정문 부식이 쌉가능이었는데. 응 아니야. 서울대 정문에 밥 차렸을 거야. 자 이거 맛있어요. 그리고 맛있어요. 정갈해요. 그리고 아까 간장 소스도 그냥 깨가 뿌려져 있어. 이거 맛있어. 요거 먹을게요. 스팸은 집에서 구워 먹어도 돼. 어렵지 않아. 하지만 탄탄면은 돈 내고 사 먹어야 돼. 요거 하겠습니다. 자, 방문여고 로제 파스타 양이 많아. 사실 시리얼 우유는 별로야. 로제 파스타와 이 치킨 텐더. 저 그러면 편집자님 이런 거 드시고 학교 다니셨으면 되게 행복하셨겠다. 아 진짜 밥 먹는 시간이 기다려져. 나도 해성 국제 컨벤션고 다닐걸. 이 남녀 공학 아니냐?
여고예요? 아 여기다 니걸. 해성국제 컨벤션 고는 급식이 아니고 어디 아웃백 같은. 아 그니까 아니 이거를 야 무슨 빕스다 이런 데서 약간 뷔페 느낌이야 이거. 이 빵도 이거 아웃백 빵 아니야 이거? 진짜예요? 미쳤나봐 이 학교! 한반 돼지갈비찜이 있어! 내 진심이야? 나 이런 데 있으면 학교에서 진짜 합숙해도 되겠다. 나 집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을 수 있겠는데? 게다가 메뉴를 세 개 중에 하나 고른대. 그냥 급식이라고 먹으라가 아니라 새 메뉴 중에 하나를 고른대. 와, 이 학교 미쳤나봐. 왜 돈이 많아? 이사장 뭐해서 돈 벌었어? 나도 이런 학교 차릴래. 그래서 맨날 급식 먹을래. 아, 난 고등학생 동안 짬밥 먹고 다녔는데 저런 거 보니까 괜히 킹받네. 20년 전 잠실에는 저런 급식 안 나와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도시락 싸갖고 다녔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급식이 시작이었는데 택도 없었습니다. 전 이거 하겠습니다. 자, 8강입니다. 대원여고, 쇠고기 탄탄면대, 대일외고, 짜장밥짬뽕 유린기. 와, 이거 어렵다. 둘 다 중식이야. 쇠고기 탄탄면대, 짜장짬뽕 유린기. 한국식, 중국식. 진짜 오리지널 중국식. 오리지널 중식 대 한국형 중식. 와, 근데 이건 유린기가 너무 세다. 아, 이거 유린기가 너무 세. 저 탄탄면 좋아하는데 유린기가 너무 세다. 해성여고 치킨 마요 덮밥 대 상영고. 아, 어묵국이 좀 아쉽다. 그지? 어묵국만 아니었으면. 아. 복자 여자중학교. 아니, 해성여고는 우승이야. 아니, 무슨 목살 스테이크에 랍스터 테일이 나와. 근데 이거 랍스터 테일이 되게 비싸지 않아요? 나 랍스터. 난 내 살아생전에 랍스터를 먹어본 기억이 몇 번 없는데? 아니 봐봐! 뭐 이.. 아니 뭐 랍스터 테일이 막 몇만원씩 하던데? 배송비도 있어 배송비도. 싼 거 썩... 와 되게 쿨하게 얘기하시네. 뭐 싼 거 썼겠죠. 제발 그 싼 거라도 이 싼 거 이 싼 랍스터 테일이 제가 먹은 일주일치 급식비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진짜. 와. 자사고 급식비 100만원 가까이 하는 곳도 있다고요? 저는 그런데 안 나왔잖아요. 문일여고. 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바베큐 입구이도 좀 좋다. 급식비가 100만원이면 한 끼에 한 5만원씩 먹는 거네. 20일 나간다고 봤을 때. 미쳤네. 그거는 너무 과한데? 유린기 대 바베큐 입구이.
와, 유린기 맛있어 보인다. 전 요걸 할게요. 아, 저녁도 먹어봤네. 아니, 그냥 여기 우승인데? 아니, 이게 분명히 여기도 되게 괜찮아. 이 햄버거 퀄리티도 괜찮고 좋은데 이 랍스터가 목살, 그러니까 랍스터만 있으면 좀 구릴 수도 있는데 목살 스테이크에 랍스터에 빵도 아웃백 빵이야, 이거. 그리고 자, 중식 대 랍스터 테일. 전 요거 할게요. 생각해보니 특성화고 등록금 거의 다 나라에서 내주는 거 아니었냐? 여러분, 저희의 등록금이 스테이크로 구워지고 있습니다. 와, 왜 이렇게 낮아? 아, 스팸 김치볶음밥. 야, 이 스팸에 다들 눈 멀었구만. 회오리 감자에 스팸에 눈이 멀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퀄리티 있어 보여. 베라가 좀 셌어. 베라가 좀 셌어. 그리고 사실 여기는 랍스터 테일이 좀 약간 안 와닿을 수 있어. 왜냐면 그 이 랍스터를 먹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을걸? 나만 해도 지금 내가 나이가 37인데 랍스터 몇 번 못 먹어봤거든? 그래서 이 맛이 뭔지 몰라. 맛을 몰라. 저도 몇 번 안 먹어봤어요. 저도 한 두세 번? 아니야, 그건 좀 한 다섯 번은 먹어본 거야. 한 다섯 번 정도 먹어본 것 같거든? 솔직히 랍스터보다 매점 소시지가 더 맛있잖아 리얼로다가. 미안하다 후배들아. 미안하다 후배들아. 그래도 우리 때보단 잘 나온다. 야, 그래도 우리 때보단 잘 나온다. 야, 이 정도면 맛있어. 그래도 이 정도면 먹을만해. 아니, 여기 편집자님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걸 나온 적도 있었대. 보여드릴게요. 한국전쟁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며 전쟁 식단 체험 사진전을 했대. 그래서 이렇게 나왔대. 감자에 옥수수에 밥. 아, 하루 정도는 근데 저럴 수 있지. 하루 정도는 저럴 수 있지. 여러분, 저런 식단을 먹으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국군 장병 여러분을 위해 3초간 묵념합시다. 묵념. 저때 아껴서 랍스타 주는 거니. 아, 이때 아껴서 랍스타 준다고? 그것도 그래도 랍스타가 어디야? 아, 그래야지. 아, 저런 걸 드시면 저거 솔직히 그리고 이렇게도 못 먹었을 수도 있어. 저 녹색은 뭐임? 이거 녹색은 뭐 쑥떡 아니야? 쑥떡? 이것도 못 드니까 감자 요거 하나만 드셨을 걸? 쑥떡 맞죠? 예, 네, 쑥떡. 보리밥에 꽁보리밥에 옥수수 반 개에 감자에 쑥떡. 이것만 드셨을 걸? 이것도 없어서 못 드셨을 수도 있을 걸? 어쩔 수 없지 뭐. 전쟁에는 다 힘들었으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서 이상형 월드컵 마무리하고요. 전날 매점 터졌겠지. 학부모님들 뭐라 안 하냐고. 하루 정도 저런 걸로 뭐라 하면 그 학부모가 극성이야.